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목은 과목명이 프로그래밍 언어 의미론 및 구현이죠.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하나하고 나쁜 소식 하나가 있는데, 좋은 소식은 이론하고 실제하고 구현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좋은 과목이에요. 그게 첫 번째 좋은 소식입니다. 시오리, 프랙티스 다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쁜 소식은 뭐냐면 조금 어려워요. 많이는 아니야. 많이는 아니고 아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지금 보면 이 사람 아시죠,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구예요? 사람? 잡스죠, 잡스. 여러분들 제 강의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항상 체크는 안 하고요. 중간중간에 체크할게요. 잡스하고 얘 누구죠? 얘? 얘라고 하면 안 되지. 저분 나이도 많고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누구죠? 데니스죠, 데니스. 데니스 리치. 이 사람은 C를 만든 사람이죠. 잡스는 C를 만든 사람은 아닌데요. 잡스는 그 C를 확장한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아, 예, 브래드 콕스. 브래드 콕스라는 사람 거를 이 사람은 누굴 고용했냐면 고용했는데 콕스라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브래드 콕스라는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 브래드 콕스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오브젝티브 C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오브젝티 객체지향 언어는 C++가 더 유명하죠. 스트루스톱이 만든 거. 근데 얘랑 아주 비슷한데 얘랑 비슷해요. 형태는 많이 달라요. 형태는 많이 다른데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둘다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C를 확장한 거죠. C를 확장한 게이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목이 C지, C랑은 거의 상관이 없어. 신택스는 뭐랑 거의 비슷하냐면 스몰톡이라는 언어하고 되게 비슷해요. 스몰톡이라는 언어랑 비슷한데 이 스몰톡이라는 언어는 객체지향 인터프리터로 사용된 거예요. 해석기, 인터프리터 있잖아요. 인터프리터로 구현이 됐고, 얘네들은 Objective-C, C++, 얘네들은 다 뭘로 구현됐냐면 컴파일러로 구현됐죠. 구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현. 자, 그럼 이제 구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구현이 뭐예요, 구현? implementation이라는 거죠. implementation이 뭐예요? 뭐 같아? implementation 전에 뭐가 있었냐면, implementation 전에는 뭐가 있냐면,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생각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여기 넣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실제 실물이 나와요. 어떤 실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브젝트 같은 게 나오는 거지. 저 아이디어하고 오브젝트의 차이는 뭐냐면 아이디어하고 오브젝트의 차이는 얘하고는 얘는 우리가 아, 이거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터치할 수 있어요. 내가 얘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 반응을 받을 수가 있어. 이 터치라는 게 그러니까 꼭 이렇게 손으로 만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손으로 만진다는 뜻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터치라는 거에 이제 말하고자 싶은 개념은 여러분들 인터랙션 할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저기 여기 여러분들 그 제가 보기에 사무엘도 보이고 김혜령도 보이고 보이지만 제가 여기 지금 스크린에 딱 한다고 터치가 돼요? 아니지. 여러분들하고 말하는 터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거나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끄덕끄덕거리거나 채팅창에 뭔가 얘기하거나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실제 한다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아이디어만 있어가지고는 그게 실제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이디어하고 뭐 대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랭귀지를 구현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랭귀지하고 인터랙션 할수 있는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 형태가 인터프리터든 컴파일러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은 걔하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그게 사람을 좀 재밌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재밌는 이유가 왜 여기서 재밌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막 동작을 시켜볼 수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두 사람, 잡스는 이 사람은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열망이 엄청 많던 사람이에요. 코딩을 하고 싶어 했어. 프로그래밍 하고 싶어 했는데, 근데 자기는 코딩을 할줄 몰라. 코딩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데니스는 엄청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지. 데니스는 C 컴파일러 만든 사람이니까. 데니스는 엄청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거든. 얘는 코딩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잡스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러다가 자기는 능력이 안 되니까 콕스를 고용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이폰도 만들고, 아이폰 안에 돌아가는 그 애플릿도 만들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그 아이디어를 이 사람 힘을 빌려서 구현을 해야 되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임플리멘테이션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두 사람을 같이 나온 이유는, 근데 유명하기는 얘가 훨씬 유명했어요. 엄청 유명했지. 페이머스 했어요. 데니스는 아는 사람만 알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스티브 잡스 하면, 뭐, 아버지나 동생이나 알 수도 있지만, 데니스 리치 하면 모르잖아. 그쵸? 잘 모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훨씬 위대한 사람이야. 데니스 리치가 훨씬 위대한 사람인데, 근데 사람은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언제 죽었는지 몰라. 잡스랑 비슷한 시기에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 잡스 죽었을 때막 갖다 꽃다발도 놓고 막 엄청 그 추모를 했죠. 근데 데니스 리치는 어떻게 됐냐면 게이트볼 같이 하던 친구들이 오늘 왜 데니스 안 나왔지? 어제도 안 나왔는데? 그러다가 집에 가봤더니 죽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지. 그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잠시, 데니스 리치를 위해서 잠시, 묵념 좀 합시다. 저기, 저 세상에서 편히 쉬도록, rest in peace 하도록 잠시 묵념을 합시다. 한번 생각해 줍시다. 그 rest in peace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는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근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했느냐? 이게 rest in peace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비석이라고 하죠, 비석. 기념을 하기 위한 돌이잖아요. 기념을 하기 위한 돌인데, 이 비석 관련된 것이, 이 비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늘 비석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부트스트랩이 뭔지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두 사람을 기억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 인트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잠시 말씀드리고요. 컴퓨테이션이 뭔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할 거예요. 한세 가지, 네 가지 퀘스천 질문할 건데요. 네 가지 정도 질문할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얘기할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잠깐 이렇게 숨을 돌리시고 여러분들 그 컴퓨테이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What is a computation? 이 질문이 있죠. Computation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 이런 거 배우잖아요. 1 더하기 7 뭐예요? 1 더하기 7 하면 이건 8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27 곱하기 36 계산하기 힘들죠?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지? 36에서 6, 7, 42 6, 22 3, 7, 21 3, 2, 6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디션으로 컨버전에서 풀죠. 그래서 2, 7, 970이네요. 970 이렇게 풀죠. 혹시 여러분들 그 속셈학원, 주산학원, 속셈학원 다닌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중간 과정 있잖아요. 이 중간 과정에 디바이스를 사용해요. 디바이스 중에 한국에서 유명한 디바이스, 지금은 뭐 많이 유명하진 않은데, 이런 디바이스가 있어요. 주판이라는 디바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다섯 개짜리 하나, 한 개짜리 네 개, 이렇게 있죠, 그쵸? 이런 디바이스가 있어요. 42 하면 어떻게 하냐면, 42를 여기다 표시해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표시하고 2는 여기에 표시하죠. 여기에 표시하고 얘를 지워야 되겠네. 잠깐 줄개로. 이게 40이에요. 주판에서 40이에요. 그리고 또 12를 하겠지? 12 하면 어떻게 해요? 12는 여기다 표시하지. 다시 이걸로 바꿔야 되겠네요. 12 하면 여기에다가 10하고 2를 하려고 하는데, 2를 하면 이게 4가 넘죠? 5가 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를 여기다 해주는 거 대신에 하나 누르고, 얘를 3개를 떨죠? 이게 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걸로 표시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좀 쉬운 문제를 할 걸. 이렇게 해서 아니 세 개를 떨어야 되는데 세 개를 떨어야 되니까 잘못했네. 하나 더 떨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요. 머릿속에. 주판으로 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거를 여러분들 브레인 안에 이렇게 이걸 그려요. 브레인 안에 그려가지고 브레인 안에서 이걸 해요. 지금 이게 뭐였냐면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한 값이죠? 162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기 브레인 안에 이거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게 뭐냐면 이게 메모리지, 메모리. 메모리예요. 자, 그러면 컴퓨테이션은 뭐냐면 컴퓨테이션은 1하고 7이 들어오잖아요. 1하고 7이 들어오면 여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더하기라는 이 연산에서 8을 내주는 거지.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곱하기라는 연산이 있죠, 여기. 곱하기라는 박스가 있는데, 27하고 36 하잖아요? 그러면 972가 나오는 거지. 그쵸? 이게 컴퓨테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이제 컴퓨터라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제가. 1 더하기 7이 얼마예요? 하고서 여기다가 1 더하기 7이라는 인풋 데이터를 주죠. 1 더하기 7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8입니다. 하고 얘기하지? 그렇죠. 여러분들 브레인을 모델링 하는 거예요.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면 8이라는 아웃풋이 나오죠. 에이, 그럼 별거 아니네. 컴퓨테이션이 뭔가 했더니만 입력이 들어오면 그냥 출력이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컴퓨테이션이에요.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나가면 돼요. 그게 컴퓨테이션인데, 자, 근데 왜 그럼 중간에 이런 메모리는 왜 필요할까요? 1 더하기 7 같은 거는 쉽지. 1 더하기 7이라는 거는 좀 쉽잖아요. 근데 좀 복잡한 컴퓨테이션이 있죠. 컴플렉스한 컴퓨테이션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27 곱하기 36. 그러면 이 메모리에 중간에 저장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 디바이스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 램에다가 그럼 아니면 뭐 노트에다가 노트북에다가 여기다가 저장해놔야 되지, 이렇게. 끄적끄적 해놔야 되죠? 그 다음에 다음 스텝 더하기로 더 쉬운 단계로 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컴퓨테이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컴퓨테이션 원래 이런데, 교수님 그뭐 더하기, 곱하기 말고 더 복잡한 것도 많잖아요. 있죠? 더 복잡한 거 있는데, 더하기 정도만 알아도 돼요. 더하기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컴퓨터가 돼. 우습게도. 여러분들 그 컴퓨터 아키텍처 수업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뭐 배워요? 거기 그 컴비네토리얼 로직 보시면 풀 애더 이런 거 배우거든요. 풀 애더. 풀 애더 뭐딴 거였어요. 비트 들어가고 캐리 들어오면 비트 캐리 나가는 거지. 그치? 그게 풀 애더였어. 바이너리 그 비트 두개 들어오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나 보네. 풀 애더라고 이제 있잖아요. 여기에 뭐 거기는 이제 그 A비트 뭐 B비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B비트 들어오면 서메이션하고 캐리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풀 애더예요. 풀 애더를 이거를 뭐왜 거기서 배워요?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그 로직이 있잖아. 로직이 뭐가 있냐면 AND, OR, NOT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조합해서 만드는 거지. 그치? 이 게이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이 게이트는 왜 나왔지? 이 게이트 형태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게이트 보시면 AND 해로 같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우리 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0이거나 1이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0이거나 1이 아니라 어떤, 볼티지 레벨이죠. 볼티지 레벨이 들어가잖아요. 레벨이 들어가면 여기서도 0, 1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레벨이 있죠? 볼티지 레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레벨이랄 것도 없고, 뭐냐면 커런트가 있는 거죠. 이거는 파워포인트 참잘안 써지는구나. 그 커런트가 일렉트로닉 커런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디바이스가 있어 우리가.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머리에서 하는 거를 흉내내는 거지. 그렇지? 그 디바이스 보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 하나 둘세개 있잖아. 하나 둘세 개. 그세 개가 있는 디바이스가 바로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찍찍찍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어.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고요. 트랜지스터 전에 이거를 이렇게 막그 여러분들 전구 보면은 전구는 그 교류든 직류든 전극이 딱두개 있잖아요. 그렇죠? 두개 있는데 두개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있었어요. 이상한 전구가 있었어. 이상한 글로브가 있거든. 그 전구가 뭐냐면
진공관이에요. 베큐 튜브라고. 베큐 튜브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작게 만든 게 트랜지스터야. 근데 요거 두 개를 이해하면 어떤 걸할수 있냐면, 트랜지스터에 이렇게 나가는 게 있거든요. 여기 가닥이 세개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얘는 여기서 일로 흐르고 싶은데, 이쪽 흐르고 싶잖아요. 흐르고 싶은데, 이 중간에 딴 놈이 있어서, 여기에 뭘 거느냐에 따라서 일로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해. 스위칭 기능이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걸면, 그럼 얘가 안 흐르고 일로 흘러버려요. 그럼 여기 0이 되지. 여기다가 근데 뭘 걸잖아? 그러면 일로 못 오고 일로 가버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스위칭이 있어요. 그 스위치 가지고 이런 디바이스 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만들었거든. 이거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브레인에 있는 거뭐 많이 해봐야 브레인에 있는 거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그쵸? 이게 되게 간단하다니까. 컴퓨테이션은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 다른 답이 있어요. 다른 답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뭐였어요? 인이 들어오면 인풋 들어오면 아웃풋으로 내는 거죠. 그렇죠? 아웃풋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인풋을 어떻게 했냐면 요 밑에 것부터 설명할게요. 1 플러스 2 들어오면 3을 냈지? 3을 냈잖아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계산하는 거다. 그치, 쉽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원래 컴퓨테이션이죠? 자, 그런데 아까 조금 복잡한 거 있었잖아. 27 곱하기 36. 그런 거 있었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어디다 저장해둬야 되지. 중간 결과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7 곱하기 36에 7 곱하기 6을 어디다 저장하고, 여기 뭐 A라는 데 저장하고, 27 곱하기 36이면 20 곱하기 6을 B라는 데 저장하고, 그 다음에 36이면, 30 곱하기 7을 C에 저장하고, 다음에 30 곱하기 20을 D에 저장하고, 그쵸? 그 다음에 E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해서 아웃풋을 D를 냈잖아, 그치? 27 곱하기 36을 얼마였지? 여기 아웃풋을 냈단 말이야. 여기 아웃풋 2를 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컴퓨테이션이지. 그렇죠? 복잡하면.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어디다 저장해를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하나 지금 여기에 이거를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요.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sequence of instruction을 수행하는 것이 computation이라는 거죠. 그래서 a sequence of instruction의 execution이 computation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하신 거 아시겠죠? 그렇죠? 두 가지 관점. 첫 번째 관점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던 관점이에요. 첫 번째 관점 뭐냐면 인스트럭션이 있으면 인스트럭션 수행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여기 명령이 있잖아. 명령. 어떤 명령어가 있죠? 인스트럭션이 있으면 인스트럭션 수행해야 돼. 이때는 이거 하고 이때는 이거 하고 딱딱딱딱 수행해야 돼요. 그 모델이 임퍼러티브 모델이에요. 어떤 에이전트가 있어서 여러분들 에이전트가 하나씩 명령대로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게 임퍼러티브 모델이에요. 여기 컴퓨테이션 모델이에요. 두 번째 모델은 뭐냐면 두 번째 모델은 아니야. 두 번째 모델은 어플리커티브 모델은 여기 플러스 애드라는 펑션이 있어서 애드라는 펑션을 1하고 2에다가 어플라이 하는 거야. 요걸 요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적용한다고 하거든요. 적용이라고 하고 어플라이 한다고 해요. 어플라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델이 어플리커티브 모델이에요. 자, 어플리커티브 모델로 하면 아까 그게 조금 복잡해지긴 하지만 여전히 할수 있죠. 어플리커티브 모델로 하면
여기 두 어플리커티브 모델로 아까 그거 설명해 볼게요. 애드 그리고 애드에다가 여기 멀티플리케이션 있죠? 멀티플리케이션 76 멀티플리케이션 26 멀티플리케이션 37 멀티플리케이션 30 20 이렇게 한 거지. 그치? 어플리커티브 모델이에요. 펑션을 아규먼트에 어플라이 하는 겁니다. Apply the function to the arguments. 이게 어플리커티브 모델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플리커티브 모델이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이 있는데 뭐냐면 중간에 에이전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테이션 스텝이 약간 좀빅 스텝이기 때문에 약간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모델을 배웠습니다. 컴퓨테이션 모델 두 가지 모델 배웠는데 하나는 임퍼러티브 모델이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던 C 랭귀지, C, C++, Objective-C 다 여기에요. 하나는 어플리커티브 모델이에요. 다른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니까 다른 색깔로 해볼까? 어플리커티브 모델. 어플리커티브 모델은 아까 말한 리스프, ML, 하스켈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강조한 이유가 여러분들은 어플리커티브 모델의 랭귀지로 어플리커티브 랭귀지를 구현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강조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프로그램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플리커티브 모델을 잘 모르니까 임퍼러티브 모델부터 생각을 해보죠. 프로그램이 뭘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는 친구 없어요? 채팅창 이용해도 좋고, 마이크 사용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구현이라는 거 했잖아요. 구현. 구현.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어떤 실체, 리얼 오브젝트로 만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이렇게 가져가는 게, 이게 임플리멘테이션이고,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럼 얘는 사실 오브젝트인데, 어떤 오브젝트냐면, 리얼 오브젝트지, 실제로. 실존하는 오브젝트죠, 그쵸? 여러분들 뭐 프로그램이 이렇게 메모리 안에 저장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프로그램이라는 걸 리얼라이즈 하잖아. 그렇죠? 여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 창에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 책 있잖아요, 책. 책이 있죠?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이 책을 하자. 모던 컴파일러 임플리멘테이션인 ML은 책이 있잖아?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막 여기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글자들은 실존하는 거지. 글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존하지 않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이디어를 리얼라이즈 하는 거로 볼수 있죠. 그쵸? 여러분들 아까 제가 더하기 했었잖아요. 여기. 더하기 같은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더하기를 실제 수행하면 3이 나왔죠. 그래서 3이 나오면 프로그램을 리얼라이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프로세스라는 게 나와요. 프로세스를 생각해야 돼. 프로세스. 자, 이거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의 예로 조리법이 있어요. 조리법.
라면 조리법, 레시피, 라면 조리법이 있어요. 이 조리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리얼라이즈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라면 조리법이라고 합시다. 라면 조리법이 있어요. 라면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 라면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프로세스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임퍼러티브 모델에서는 두 가지 모델이 있으니까 임퍼러티브 모델에서는 이 조리법하고 비슷해. 어떤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컴퓨테이셔널 스텝이 있어요. 스텝 1, 스텝 N까지 있어요. 임퍼러티브 모델의 프로그램이죠. 시퀀스 오브 인스트럭션이죠. 자, 그러면 임퍼러티브 말고 어플리커티브. 어플리커티브 모델은 뭘까요? 프로그램이. 여기 어떤 익스프레션이 있겠죠? 이게 전체 익스프레션이에요. 익스프레션이 있는데 거기에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겠지. 각각은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죠. 그럼 여기는 펑션이 있겠지. 펑션들이 쭉 어플라이 된다. 펑션 1쭉 해서 펑션 n까지 어떤 데이터에. 근데 웃기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아시면서 놀라시겠지만 데이터도 펑션으로 생각해. 웃기죠? 데이터도 펑션으로 생각해요. 펑션인데 더 이상 심플리파이 할수 없는 펑션을 데이터라고 봐요. 어쨌든 어플리커티브 모델은 sequence of function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뭐냐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imperative 모델은 sequence of instruction이에요. 여기 the sequence of instruction이 하나하나가 명령이라고 했으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applicative 모델에서는 target expression이 있는데 target expression 전체 하나 있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펑션들이 있지. 그 target expression에 사용한 펑션들이 있을 거잖아. 그 펑션들의 셋을 applicative 모델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그 procedural 모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imperative 모델하고 비슷한데 여기에 procedural 모델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들어보신 분. procedural 모델. procedural paradigm 뭐 이런 말 들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니? 제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줬으면 가르쳐줬을 텐데 프로시주럴 모델하고 약간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로시주럴 모델하고 임퍼러티브 모델하고 비슷한데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 게 뭐냐? 임퍼러티브 모델은 시퀀스 오브 인스트럭션이었죠. 이게 이제 임퍼러티브 모델이에요. 자, 그런데 프로시저럴 모델은 야, 이거 너무 길잖아. 알아보기 힘들어. 이렇게 딱 그룹핑을 해. 이렇게 쭉쭉쭉쭉 그룹핑을 해서 그룹한 거를 프로시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로시저 1, 프로시저 2, 프로시저 3. 되게 웃기죠? 아주 간단해 그냥. 프로시저 1은 이렇게. 프로시저 2는 이렇게. 프로시저 3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바로 프로시저럴 모델이에요. 프로시저럴 모델이에요. 자, 그런데 이 프로시저럴 모델 요 랭귀지 한참 나올 때까지가 여러분들 파스칼이라는 랭귀지가 있는데 파스칼 혹은 델파이 하면 여러분들 좀 알지도 몰라요. 이건 아직도 좀 유명하니까. 자, 그런데 C의 가장 큰 특징은 C는 얘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 function이라고 불렀거든요. function 2, function 3, function으로 불렀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 function들 있잖아? 이 function들이 set of function이지.
타겟 익스프레션은 타겟 펑션에 있어. 메인 펑션 안에 있어요. 그 C도 어떻게 보면 임퍼러티브 모델을 구현한 거긴 한데, 원래 그 데니스 리치 아이디어는 펑셔널이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사실은 데니스 리치가 C를 만들 때 그때 70년대인데요. 펑셔널 랭귀지가 50년대부터 있었거든. 그래서 50년대 말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시저로 돼 있던 거를 내가 펑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게 데니스 리치의 큰 아이디어고요. 그 아이디어 중에 어떤 펑션은 라이브러리에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빅 아이디어지. 데니스 리치의 빅 아이디어는 라이브러리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C 언어 배울 때, C 랭귀지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거 뭐예요? 프린트F 배우잖아. 프린트F. 응? 프린트 펑션 배우죠? 프린트 펑션. 스캔 펑션 배우지? 스캔 펑션 배우죠? 물론 여기 있는 거는 펑션이라는 뜻도 있지만, 포메티드라는 말이 더 강해요. 그런 뜻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펑션들이 있죠? 이게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파스칼에서는 라이트 라인, 리드 라인 해가지고 얘가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이건 랭귀지에 있었어요. 파스칼에서는. 근데 랭귀지에 있던 거를 라이브러리를 가져왔지. 그게 C의 다른 빅 아이디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머신 디펜던트한 부분을 라이브러리를 빼버렸어. 빼버리고 자기는 그 머신 인디펜던트한 부분에 집중했지. 그게 C의 또 다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이제 기왕 어플리커티브 모델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펑션 셋에다가 타겟 익스프레션. 그게 여러분들 저거랑 똑같다 그랬지? C에 여러 펑션들이 있고 메인 펑션이 있는 거. 비슷하다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뭐냐?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이너리 인스트럭션 쓰는 게 쉬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이레벨 랭귀지가 필요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하이레벨 랭귀지가 필요한데, 랭귀지가 뭐냐고 물어보는 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여러분들 여긴 안 했지만, What is a languag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랭귀지가 뭘까? 여러분들 좀 지친 것 같으니까 빨리 할게요. 랭귀지가 뭐냐면, 랭귀지는 셋이에요, 셋. Set of rules예요. 이게 랭귀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C 컴파일러 이게 랭귀지가 아니에요. C 컴파일러는 랭귀지를 리얼라이즈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아이디어를 네 아이디어는 이런 생각이었어. 리얼라이즈한 게 C 컴파일러예요. 리스프 인터프리터 리스프라는 랭귀지를 리얼라이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랭귀지 자체는 룰이에요, 룰. Set of rule이에요. 이 룰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syntactic 룰이 있고, 하나는 semantic 룰이 있어요. 그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랭귀지는 룰인데, 이 룰만 잘 따르면 우리는 머신의 복잡한 룰안 따라도 돼. 포터블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execution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interpreter고, 하나는 compiler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인터프리터는 여러분들 아까 그거랑 비슷해요. 인터프리터는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인풋이 들어가잖아요.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을 내주는 게 이게 인터프리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이게 컴퓨테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인풋 들어오면 아웃풋 나가는 게 컴퓨테이션이죠. 근데 컴퓨테이션을 프로그램으로 표시를 했지. 그 인터프리터 프로그램을 받아서 인풋을 아웃풋을 내주는 거예요. 자, 컴파일러는 뭐냐면 컴파일러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컴파일러가 있어요. 컴파일러가 있는데 얘가 타겟 프로그램을 내요.
타겟 프로그램을 내요. 그럼 이 타겟 프로그램을 또 받아서 아웃풋을 실행해 주는 놈이 있거든요. 실행해 주는 놈이 투페이스예요, 투페이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프로그램을 리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프로세서가 필요하다고 했죠. 프로세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프로세서한테 인풋을 줍니다. 그러면 아웃풋을 내줘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컴파일러는 한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트랜슬레이션 해줘요. P'of 트랜슬레이션 해주면 여러분들 다른 프로세서가 얘를 프로세싱 할수 있는 놈이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내주죠. 그게 이제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요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네모를 다시 쳐볼게요. 자, 이 네모에 들어가는 화살표랑 나오는 화살표를 보면 얘랑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보세요. 프로그램 들어가죠? 프로그램 들어가지? 인풋 들어가죠? 파란 상자로. 그다음에 아웃풋 나오지? 똑같잖아, 인터프리터랑.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프리터를 구현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도 랭귀지 프로세서 구현한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근데 왜 컴파일러가 유명하냐? 컴파일러가 유명한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처리를 해놓고 나면 이런 트랜슬레이션 작업이 실행할 때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되게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놈이야. 인터프리터보다. 그래서 컴파일러를 이제 사람들이 더 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00m 달리기, 그 사무엘보다는 예, 누구지? 그 육상 선수가 훨씬 더 잘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쳐주듯이 효율성만 빼면 사실은 사무엘이든 김혜령이든 인터프리터든 컴파일러든 다 똑같은 거지. 다할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효율성 때문에 컴파일러를 쳐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인터프리터랑 컴파일러를 이거 두 개를 랭귀지 프로세서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 이거 두개 합친 경우도 있어. 컴파일러 플러스 인터프리터 합친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랭귀지 프로세서라고 해요. 자바가 그래요. 자바C, 자바에서 실행하지. 자바C 하면 클래스 파일 나오잖아요. 네, 클래스 파일이고 자바로 실행하지. 그 하이브리드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랭귀지 프로세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컴파일러 얘기했죠? 이거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소스 들어오면 타겟 프로그램으로 타겟 프로그램 내주는 놈을 컴파일러라고 하죠. 컴파일러라고 해요. 자, 트랜슬레이터, 랭귀지 프로그램 트랜슬레이터죠. 자, 컴파일러는 고급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기계어 프로그램이 내주는 거다 돼 있고요. 하드웨어만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적어 번호 프로그램으로 해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자바가 이렇게 한다 그랬지?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까 우리 봤던 Rest in Peace 있잖아요. Rest in Peace. 첫 번째 컴파일러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C 컴파일러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셈블리 코드로 만들었겠지. 응? 어셈블리 코드로 만들었겠죠. 쉬운 대답이고 어려운 구현 방법이에요. 어려운 구현 방법. 첫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C를 만들 건데 C를 C로 작성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하기 힘들죠? 생각하기 힘들어요. 자, 이건 어때요, 그러면? 아까 말한 스킴. 스킴을 C로? 이건 할수 있겠지, 그치? 내가 C 컴파일러 있으니까
C 컴파일러 가지고 스킴 컴파일러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스킴 인터프리터는 컴파일러도 만들 수 있겠지. 어떤 걸로 만드냐 하면 X86에서 돌아가는 걸 만들기로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인텔 386그 패밀리에서 돌아가는 걸 만들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스킴은 그냥 S라고 할게요. 스킴을 C로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아, C가 아니지. X86으로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이걸 C로 작성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T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X86에서 돌아가는 C 컴파일러가 있으면, 이거를 여기다 그리기도 하는데요. 86에서 돌아가는 C 컴파일러가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다 좀 그리기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나오지, 이런 게. 그쵸? 네, 그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스킴을 X86으로 트랜슬레이션하는 X86 컴파일러가 나오겠지. 그쵸?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쓰셨어. 씁시다. 톰스턴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간에 컴파일러를 어떤 언어로 썼느냐를 이제 집중하는 거지. 그걸 집중한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대답 안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될까? 이거 대답 안 했던 거 있죠, 그쵸? 대답 안 했던 거 있죠. 그 대답을 잠깐 하려고 해요. 저도 이번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저도 제가 해보진 않았어요. C 컴파일러를 끝까지 만들어보지 않았거든. 그리고 그걸 또 서버셋으로 만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들어볼게요. 최초의 컴파일러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컴파일러 없이 컴파일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컴파일러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그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인터프리터는 어떨까?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없이 만들 수 있을까?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 인터프리터는 이렇게 할수 있겠네. 만약에 C 인터프리터가 X86에서 돌아가는 인터프리터가 있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냥 네모로 직사각형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생각해보고 부트스트래핑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부트스트래핑은 여러분들 여기 부트라는 말이 있잖아. 부트. 부트죠. 신발이죠, 신발. 여러분들 그 등산하기 전에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신발끈을 막 조이는 일 있잖아. 그거를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말하는 부팅 있죠, 여러분들? 컴퓨터 부팅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부트스트래핑의 약자예요. 처음에 있는 그 바이오스에 있잖아요. 바이오스에서 하드웨어 체크하죠. 하드웨어 체크하고 여러분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불러 들어오잖아? 그 과정을 부팅이라고 하거든요. 작동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거. 롬 바이오스에서 사실은 부트로더라는 놈을 가져와요. 부트로더가 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불러오지. 그런 과정이 있는데, 부팅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언어 랭귀지 1에 구현이 있다고 가정하고, 다른 언어 랭귀지 2의 컴파일러를 만드는 기법을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합니다.
톰스톤 다이어그램, T 다이어그램이라고 간단히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미 C를 가지고 있어요. C 컴파일러가 있어. 이게 어떤 X86 같은 머신 랭귀지로 ADA라는 랭귀지, ADA라는 랭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 이름인데,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C 컴파일러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C로 ADA 랭귀지의 컴파일러를 만들면, 여러분들 그 C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C로 C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들죠. 이런 걸 하는 거지. C를 머신 코드로 트랜슬레이션하는 컴파일러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머신에 이미 C 컴파일러가 있었어.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컴파일러는 누가 하겠어요? 이 컴파일은. 여러분들 컴파일러가 하겠지. 지금 여러분들 컴파일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네이티브 컴파일러라고 합시다. 네이티브 C 컴파일러라고 해요. C 컴파일러라고 하면 보통 머신을 사면 여러분들 네이티브 컴파일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이티브 컴파일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GCC 같은 걸 내가 포팅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쪽에 나 GCC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GCC 바이너리를 인스톨하는 거죠. 그렇죠? 걔네가 바이너리가 있으면 인스톨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오픈소스가 인기죠? 오픈소스가 인기잖아. 오픈소스 GCC를 가져왔어요. GCC 여러분들 어디서 만든 거예요? 오픈소스 파운데이션, OSF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쵸?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그누 라이선스 있잖아? 그누 라이선스가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누 라이선스로 된걸 여러분 맘대로 갖다 써도 돼. 대신 그누 라이선스 거기 카피해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소스도 오픈으로 공개해야 되는 거지. 처음에 얘가 소스로 있었거든. 그럼 여러분들 네이티브 컴파일러로 얘 컴파일 하잖아요, 이렇게. 컴파일러에서 나온 컴파일러가 있겠죠? 나온 컴파일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그리면, 머신 코드인데, C를 머신으로 바꾸는 이런 컴파일러가 만들어지겠지. 그쵸?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C 컴파일러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컴파일러는, 이 M은. 네이티브 컴파일러가 만든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한번더 필요한 게 여기 있는 1번 있잖아요. 제가 표현이상 1번, 2번, 3번을 쓸게요. 1번을 2번으로 컴파일러해서 여러분들 3번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3번 얻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다시 그릴게요. C를 M으로 바꾸는 C. 1번 있잖아요. 이 1번. 1번을 3번으로 C를 M으로 바꾸는 M 있잖아요. 3번으로 한번더 컴파일하면 4번이 만들어지죠. C를 M으로 바꾸는 M이 만들어지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 웃기는 거는 4하고 3하고 똑같이 생겼지? 똑같은 형태잖아요. 3하고 4는 달라요. 알겠어요? 수업 중이에요. 4하고 3은 달라요. 4하고 3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GCC를 소스로 컴파일하고 싶으면 이렇게 컴파일한 다음에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스텝 1이었다. 스텝 1이었으면 스텝 2까지 해야 돼요. 스텝 2까지 해야지 여러분들 그걸 제대로 설치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fully optimized 된 GCC로 여러분들 GCC를 다시 컴파일 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지금 3번으로 컴파일한 이 머신의 이 컴파일러의 성능은 얘가 만약에 GCC가 여기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GCC의 성능이 네이티브 C 컴파일러의 성능보다 훨씬 높다고 하면 이 3번은 느린 컴파일러예요. 이 4번은 빠른 컴파일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번은 fast고 3번은 slow가 될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스를 여러분들 컴파일러 포팅할 때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자가 컴파일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셀프 컴파일레이션을 다른 이름으로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까 말한 그 부트스트래핑에 여러분들 첫 번째 의미는 OS에 얘기한 부팅 알죠? 두 번째 의미는 컴파일러 인스톨할 때 셀프 컴파일레이션 하는 걸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웃기는 거는 이 2번 아이디어로 아까 우리 첫 번째 질문했던 거 있죠? 이거. 이걸 할수 있을까 했잖아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고 다 했어요. 왜냐하면 C에 서브셋을 만들어요. 서브셋으로 C를 X86으로 하는 걸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C의 서브셋을 어떻게 하냐면 X86 C 서브셋을 인터프리터를 만들어요. 그거는 어셈블리 코드로 만들어도 돼. 대신에 서브셋을 구현하니까 쉽겠지. 그쵸? 그걸 가지고 컴파일레이션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소스 투 소스 컴파일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컴파일레이션 하면 뭐가 얻어지지? 컴파일하면 여러분들 아까 말한 이게 나오죠? X86에 C, X86이 나오지? 이걸로 다시 부트스트래핑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괜히 복잡해졌죠, 여러분들? 아, 미안합니다. 괜히 복잡한 얘기였어. 자, 그러면 쉬운 얘기해줄게.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줄게요. 소스로 돼 있는 걸 컴파일러 포팅하고 싶어요. 셀프 컴파일레이션 한번 더 하세요. 쉽죠, 그거는? 쉽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트스트래핑의 아이디어고요. 여러분들 오늘 몇 가지 배웠어요. 컴파일러란 무엇인가? 아, 이건 안 배웠지. 써머리가 좀 잘못됐네. 이건 다음에 가르쳐 드릴 거고요. 안 배웠고. 컴파일러가 무엇인가 배웠고, 랭귀지가 무엇인가 배웠죠? 그 전에 뭐 했지? 컴퓨테이션이 무엇인가? 아무튼 지멋대로. 네, 뭐 배웠지, 여러분들? 컴퓨테이션이 무엇인가 배웠죠? 그리고 거기 컴퓨테이션 모델 두 가지 배웠지? 임퍼러티브 모델, 어플리커티브 모델 배웠지? 임퍼러티브 모델하고 되게 유사한 거뭐 배웠지? 프로시주럴 모델 배웠죠? 프로시주럴 모델. 유사하지만 이렇게 어플리커티브랑도 관련이 있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부트스트래핑, 그리고 부트스트래핑 배웠죠? 이 컴파일러 배운 다음에 컴파일러 부트스트래핑, 언어 L의 컴파일러를 L로 작성하여 자신을 컴파일하는 과정, T 다이어를 설명할 수가 있다. 배우셨죠? 그렇죠? 예. 이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부트스트래핑의 목적은 컴파일러를 소스로 작성된 컴파일러를 포팅할 때 효율적인 컴파일러를 얻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걸 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C를 네이티브 X86 네이티브 컴파일러로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걸로 컴파일을 하면 아무리 그 효율적인 GCC라 하더라도
효율적인 컴파일러가 안 나오겠지. 대신 이렇게 해서 나온 컴파일러 자체는 효율적인 코드를 낼수 있는 컴파일러잖아요. 아, 또 복잡해지나? 자, 그래서 GCC로 다시 x86으로 내잖아요, 이렇게. 한번더 하는 게 이게 부트스트래핑이에요. 한번더 하면 나온 컴파일러도 효율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전히 여러분들 컴파일러가 체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더 해야 된다는 거지. 아, 서브셋. 서브셋. 이거예요. 이제 C를 가지고 X86으로 내고 싶어요. 그런데 C의 서브셋, C 서브 가지고 X86으로 만들어요. 그럼 내가 컴파일러 작성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이 C 서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스트럭처, 유니온, 뭐또뭐 있을까? 펑션 포인터도 있으려나? 펑션 포인터,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써가지고 만들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없는 것도 있겠지. C에서 C 서브 없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건잘안 써요. 플로트 또 뭐가 있을까? 비트 필드 뭐 이런 것들은 원래 C에는 있어도 C 서브에서 여러분들이 컴파일러 구현할 때 이런 거안 쓰거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C 서브의 인터프리터를 만드는 거예요. C 서브 인터프리터를 만들었어요. C 서브 인터프리터를 만들긴 쉽겠지? C 인터프리터 만드는 것보다 쉬울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컴파일러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C를 아까 만든 C 서브를 C 서브 인터프리터로 하면 뭐가 나와요? X86 컴파일러가 나오겠죠?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나온 컴파일러를 그거를 C1이라고 합시다. 이걸 C1이라고 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만든 컴파일러를 이제 C1으로 컴파일하는 거예요. 소주 이름이 생각나네. 어쨌든 그 C1으로 컴파일하면 X86이 나오겠지? 이놈은 효율적인 컴파일러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아까 소스 컴파일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그거를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